안녕하세요. 정세현 한의사의 라이프 레시피 정나루입니다.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? 그런데 여러분,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몸에 탈이 나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많습니다.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. 오늘은 명절 증후군보다 더 무서운 이것을 타파하고 명절 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긴 명절에 가장 생기기 쉬운 병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. 아무래도 떡국이나 전부침개 같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. 또 움직이는 건 덜하고, 그리고 또 여기다가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왜 말 한마디 같은 걸로 쉽게 이렇게 상처도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때가 사실은 명절이거든요.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위장에 무리가 가면서 이제 쉽게 좀 체하기도 하고 이제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면서 불편했던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. 뭐 심한 경우에는 복통, 설사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,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마다 위경련으로 고생을 하시기도 합니다. 건강한 분들은 한번 체하면 금방 털고 일어서지만 평상시에 위장이 약하거나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하면 체기가 쉽게 풀리지 않고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. 자, 그럼 어떡해요? 문제 없습니다. 명절 소화불량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, 시트러스예요. 시트러스가 뭐지 하시는 분들? 네. 시트러스는 귤과 과일을 말하는데요. 아마도 집에 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신 뭐 감귤이라든지 오렌지, 레몬,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뭐 한라봉, 뭐 천혜향, 황금향, 다 시트러스 과일이에요. 그런데 이 시트러스 과일의 알맹이가 아닌 껍질에 이담작용을 촉진해서 기름진 음식을 분해하는 약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시트러스 과일의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잘 말렸다가 후라이팬에 한번 덮어서 차로 드시거나 아니면 과자처럼 칩으로 씹어서 드시면 명절 소화불량 거뜬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역시 주의할 점 나갑니다. 껍질을 약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농약으로 구입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런 이제 귤과 과일들 보면 광택이 나라고 왁스가 발라져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왁스를 반드시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요. 방법은 고무장갑을 끼시고 굵은 소금으로 껍질째 팍팍 문질러 주세요.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로 다시 한번 문질러 주시고 그 베이킹소다 물에 잠시 담궜다가 이후에 따뜻한 물로 씻어내시면 이 왁스가 막 각질처럼 다 벗겨져 나와요. 그러면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명절 후에 저희는 좀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마 세뱃돈보다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